아까 전에 처음에 운 남자 있었다고 했잖아요. 그 라디오 방송국 앞에서. 근데 그 라디오 생방송을 진행하던 중에 이 남자가 갑자기 울기 시작한 거야. 뭘 들려줬거든. 왜 그런 줄 알아? 그 남자 이름이 바로 미나미 코우세츠라는 이름을 가진 포크송 가수예요. 가수인데요. 이 남자가 노래 부른 그 음반 중에 카구야 히메라는 음반에 들어있는 노래가 있대요. 카구야 히메라고. 근데 거기에서 들리는 이상한 목소리야. 근데 그게 웃긴 게 녹음할 때돼 있는 게 아니라 라이브 하는 도중에, 콘서트 하는 도중에, 나그 음반을 들었는데 거기서 노래, 그 소리가, 목소리가 들려. 그나 어저께 듣다가, 으씨, 욕했어, 진짜. 18, 막 이러면서. 그래서 첫 번째는 그의 음반. 두 번째는 그 라이브 할때 들렸던 여자 목소리입니다. 실제로 듣고 진짜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. 아, 근데 이거 진짜 좀. 두 번째. 부터 들려드릴게요. 두 번째. 아, 진짜 토 나와. 이거 너무. 첫 번째 건 너무 무서워가지고 토 나와요. 진짜. 잠깐만. 이게 웃긴다. 갑자기 이게 연결이 안 돼, 인터넷이. 첫 번째 거야. 이거 라이브. 소리 볼륨 크게 하고 들으세요, 여러분. 그 사람의 음반을, 아씨, 음반을 거꾸로 돌린 거예요. 이 사람 음반을 거꾸로 돌린 거예요. 옛날에 서태지와 아이들 그런 음반처럼 이 사람 음반을 거꾸로 돌린 거예요. 그때 이렇게 나온 거야. 근데 여기 보면은, 나도 못 듣겠어, 이거. 아씨, 졸라 무섭지? 그게 음반을 거꾸로 돌린 거예요. 음반을 거꾸로 돌린 건데, 음반을 거꾸로 돌리면 여자 목소리가, 私を捨てないで 이래요. 그게 뭐냐면, 나를 버리지 마요. 이런 뜻이야. 날 버리지 마. 이런 뜻이야. 이사도 되면, 私を捨てないで막 이래. 한번 더 들어보실래요? 나 근데 금방 거꾸로 돌리는 그 소리가 너무 싫어. 들어보실래요? No, no? 안 들어? 그래. 두 번째 갑시다. 두 번째는요, 이 남자가, 잠깐만, 이 남자가 라이브로, 그 라이브 콘서트를 할 때, 뭐리 아가리 마쇼, 그러니까 뭐, 분위기 띄워봅시다, 이제 뭐, 이렇게 해서 하는데, 그때 여자 목소리가 들려요. 졸라 무서워. 잠깐만. 이렇게 해야 되나? 이거 안 봐도 되죠? 자세히. 그니까, 소리대 조세노코의 여자 목소리가 들려. 한번 더. 들려? 아따시니 뭐 키카세테? 이거.
안 들려? 한 번 더 들어봐, 그럼. 제가 모자이크 네, 저희가 들리지? 와타시니모 키카세떼가 뭐냐면 나에게도 들려줘 네. 이런 뜻이야. 네, 저희가 그런 뜻이에요. 와타시니모 키카세떼 이런 뜻이야. 근데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은 그냥 여자 목소리 뭐 방청객 아니야 여전아. 근데 그게 아니에요. 이 남자가 왜 운 줄 알아요? 이게 무서워서 운 게 아니야. 그러니까 이게 슬퍼서 운 거야. 이 남자가. 그래서 뭐 모리아가 되기 마쇼 이 노래한 라이브 한 남자 그 주인공 그 남자의 팬이 그 콘서트장을 오다가 그 콘서트가 시작하는 시간 직전에 교통사고로 죽어버린 거야. 급사해서 그 숨을 거둔 거예요. 근데 그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아 나 소름 끼쳐. 근데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이 남자가 그 팬 목소리라고.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팬이 오다가 교통사고로 죽은 거야. 근데 콘서트 시작하기 직전에. 그래서 와타시니모 키카세떼 이게 뭐냐면 나에게도 들려줘 이런 뜻이야. 그래서 막 무섭지. 그래서 이 사람 그 음반을 돌려보면은 아까 그 막 읽었잖아. 거기서 와타시오 스테나이데 이런 목소리 들려. 날 버리지 마. 이런 목소리가 들려. 소름 끼쳐. 어저께 이거 헤드폰으로 나 두 개 다 끄고 하는데 너무 무서운 거야. 혼자서 완전 무서웠어. 그래서 오늘은 이거는 제가 준비한 1번 귀신 다섯 가지 컨텐츠는 오늘 이걸로 끝입니다. 즐거우셨나요? 즐거우셨으면 추천해. 아니면 이 중에 한 명 너를 찾아간다. 뒤에